한신을 풍미했지만 조용히 사라진 선수들.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춘 선수들까지. 그래서 준비했다. 팝콜맨. 아, 탁골맨,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슈가맨? 아, 한국의 그렇죠. 슈가맨입니다. 뭐 미구엘 미추라든지 프레디 아두. 아두 반갑죠. 그 다음에 또 아드리아누. 아, 일단 저희 알팀과 협회는 탁골맨의 선수를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아, 이 선수에 대한 힌트를 단계별로 저희 PD가, 솔PD가 하나씩 내주고 저희들이 또 맞히는 프로그램이에요. 솔PD 알고 있는 거지 지금? 솔PD는 지금 누군지 알고 있죠. 지금 야심찬 표정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 80년대 후반부터 또 감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 저도 또 90년대 초반입니다. 죄송. 여러분들도 이 단계별로 나오는 선수들을 같이 맞추면 좀 재미가 있겠네요. 아, 재밌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1단계 힌트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아, 너 내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잖아. 아르헨티나. 1981년 12월 11일생. 1981년? 81년? 어, 그건 너무 옛날은 아닌데. 동갑이네. 현재 FC 오르디노. 진짜 모르겠다. 아, 잠깐만. 2002년 이쪽 아르헨티나 축구야 약간 암흑기였거든 그때가. 그때. 그럼 내가 별로 그때 안 봤어. 찍어보지 뭐. 오케이. 바티스타. 남자 완전 큰 형님이야. 아직 아이마르. 땡! 택해! 페론! 땡! 잠깐만! 아직 힌트 하나 나왔습니다. 어, 뭐 1단 힌트가 남아있었어? 아이! 펠레가 선정한 현존 최고의 축구선수 피파 100중 한 명입니다. 아이, 자, 빨리 맞추세요. 좀 시간을 좀 줘. 뭐 시간 없잖아, 째깍째깍. 다 썼지? 나 다 썼어. 아, 아, 저기는 더 형이고. 아니 뭐 형동생 다 뭐 아르헨티나 축구계 꽉 잡고 있나 봐. 아! 알팀! 마스체라노! 에이, 마스체라노! 뭘 그렇게 고민해서 나온 게 마스체라노야. 알팀! 후바누니 켈메! 네! 아, 약간 한 10회 한번 넘어야죠. 아, 잠깐만. 아, 기억이 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공격수 포지 아니야? 잠깐만. 아니, 기회 없어, 기회 없어. 아, 되게 단신 공격수 같은데? 5, 4, 2, 아이, 모르겠어. 다음, 3단계. 이강인. 알팀! 사비올라! 사비올라! 단신 공격수 맞았잖아. 어, 그래, 청소년데. 쟤 또 위닝 또 많이 풀어내지 않습니까? 사비올라 위닝에서 진짜 좋았어. 빠른 애들로 해가지고, 사비올라 마르틴지. 와, 사비올라 진짜 오랜만이다. 200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언더 20 월드컵이 이제 열렸는데, 그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었고, 11골, 득점왕하고 MVP까지 받았던 사비올라가. 그래서 포스트 마라도나 계보가 약간 있는데. 그것도 한 계보 한번 살짝 얘기해주세요. 마라도나가 은퇴하고 나서, 오르테가가 있었고, 뭐 아이마루도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사비올라가 진짜. 사비올라. 와, 마라도나의 재림이다. 완전 단신. 한 168cm 정도 되면서 그러다가 이제 성장세가 조금 멈추면서 이제 그 마라도나의 계보는 약간 메시로 넘어가는. 아, 메시로. 어린 여자친구. 나이 차이 많이 나죠. 나이 차이 많이 나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가 피구 같은 피구 같은 게 가장 축구 선수로 빛나야 하는 그 시기에는 사실 좀 큰 빛을 받았죠. 뭐 한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빅 클럽에서 뛰면서 잠재력이 있었는데 2006년까지 뭐 월드컵에 활약하고 하는데 메시가 나오면서 그 뒤로는 이제 자취를 감췄던. 아, 근데 되게 진짜 추억이네요. 아, 나 너무 추억이네. 아, 축구계 슈가맨 탑골맨 여러분 많은 탑골맨 많은 조회수 클릭 클릭 그리고 딸랑딸랑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못하겠더라 난. 뭐라도 우리 잘 돼야 돼. 아, 여러분 저희 꿀TV 위기입니다.